내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나는 시장 정치인이 주어진 권한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.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.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. 세금 떼먹는 사람 다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. 그 무임승차하게 하면 안 된다. 열심히 했어요. 그랬더니 예,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까? 엄청 미워해요. 그러니까 맨날 수사, 조사, 감사. 자, 하도 견디다 못해서 광화문에서 농성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은 우리 편입니까? 물론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냥 이재명 저 나쁜 놈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제가 무슨 악마가 됐어요. 제가 악마처럼 보입니까? 사람들은 저를 안 본 사람들은 머리에 분명히 뿔이 나고 눈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못 나가지고 꼭 무슨 마귀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. 멋쟁이에요. 왜 그렇게 됐느냐. 이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왜 똑같은 공직자고 똑같은 시민운동가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많이 가혹하게 했을까. 제가 기득권에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형님도 좋고 동생 좋고 자 우리 같이 나누자 대장동 그래 네가 개발해라 허가해줘 버리고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공공개발 안 해 민간개발 다 해 했으면 악수 받고 아마 제가 대접도 잘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. 내가 악착같이 되고 그거 절대 안 된다. 대장동 여기 한 그때 당시 예상으로 한 6-7천억 남을 텐데 그걸 왜 민간개발해서 다 먹냐 공공개발하겠다 그랬더니 4년 동안 괴롭혀서 못하게 해놓고 결국은 그래도 공공민간 합동개발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하되 70%를 내가 환수했어요. 잘하셨습니다. 네? 5,500억 5,800억을 환수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게 4,000억이라는데 원래 예정된 게 1,800억 아닙니까. 성남시가 5,500억 그 사람들이 1,800억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되고 나는 성남시는 한 푼도 안 되고 망하든 흥하든 무조건 이건 확보하는 거면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? 잘했어요.